자, 저희가 여기 왔는데 여기가 어딘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뒤에 보시는 곳은 옛 전남 도청입니다. 아, 그리고 영화 촬영지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 곳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갈 곳은 바로 이 옆으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 문화전당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아시아 문화전당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 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문화 병원 수집, 연구 콘텐츠 제작, 전시 공연 아카이브 유통이 한 곳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복합 문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이다. 세계. 기대해도 되죠? 기대하세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바로 세계적인 곳으로 가야겠죠? 가시죠. 체온 체크. 자, 저희가 여기 왔습니다. 그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보다는 네. 전문가를 또 제가 모셨거든요. 외주를 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영신이 나가버리. 그건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선생님, 네, 일로. 네. 아, 네. 선생님 좀 오시고.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아시아문화원 전시기획팀의 선임 큐레이터 박수연이고, 여기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 냉장고 환상이라는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냉장고는 역시 김치 아닙니까, 선생님? 진실의 방으로. 냉장고 환상 전시는 냉장고가 저희 삶에 굉장히 많은 효율과 편리를 가져왔는데요. 그 효율과 편리를 일종의 저희는 환상이라고 보고요. 그 환상 이면의 다양한 문제와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자 기획된 전시입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에게 한번 다니면서 한번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선생님. 자, 이건 장롱 아닌가요, 그냥? 맞아. 예.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냉장고는 좀 모습이 다른데요.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냉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냉장기. 네. 아, 요거는 뭐 저희가 본 것 같습니다. 금성 골드스타, 럭키 금성 골드스타. 이 냉장고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산된 금성의 눈표 냉장고고요. 아, 야, 이게 정말 1800년대부터 냉장고 있었네요. 와. 오, 그래요? 야. 옛날 그 냉장고 광고도 나오네요. 네. 냉장고 광고도 있고, 옛날에 전원일기를 혹시 아시나요? 전원일기 알죠? 네, 전원일기. 전원일기에서 처음 이제 냉장고가 복기린의 집에 들어오는 날에 대한 그 에피소드를 저희가 아, 복기리. 네, 요즘에 전원일기가 또 김용건 씨 때문에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런가요? 네. 아, 우리 선생님 정말 설명 너무 좋았습니다. 좀 보면서도 너무 즐거웠어요. 네. 우리 어떠셨어요, 우리? 아, 저는 냉장고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뭔가 다시 제 하루하루 일과들을 막 뒤집어보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소피아님은 네. 저도 약간 이 특별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좀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네네. 징. 너무 지금 다큐멘터리처럼 해서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너무
이제 재미난 구경을 하다 보니까 또 배가 커져가지고요. 광주에 또 맛집을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 바로 수빈 씨가 추천하는 맛집. 네. 유명합니까? 너무 유명하고요. 메뉴는 뭐예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인사돌? 이런 사랑해요. 예스투어 예술여행 플러스 쓰레기 줍길. 쓰레기 주셔야 됩니다. 환경보호시하는 광주 예술여행. 자, 여기 가보셨죠? 광주공원. 그럼요. 여기 다 가보면 너무 좋고 여기가 코스인데 여기 다 무료예요. 무료. 그렇게 가십시오. 와, 저희 가게를 왔습니다. 여기가 사실 우리가 거의 좀 지쳤잖아요. 네네. 이 시원한 하늘의 느낌도 느껴보려고 해서 인테리어도 굉장히 신경 쓴 곳이고요. 네네. 특히 여기가 여러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거예요. 그래요? 마늘을 재워가지고 이거 구워서 먹어요. 국내산 프리미엄 한동가루 마늘. 동가 동마 간동마 동가 동마 그 고기예요. 어디서 좀 놀았니? 요거를 이제 여기 부추에 마늘 소스에 한번 찍어서 예. 오케이. 부추 또는 국수 위에 얹어서 드시면 돼요. 일단 저는 요 원음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저도 원음 느낌으로. 원 느낌으로. 짠짠! 네. 아, 코로나 시대 시대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시대 정신에 맞지 않아. 긴장하셔야 돼요, 진짜. 야.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갈비 느낌이 나네. 야. 갈비 EMC 한번 보여줄래요? 괜찮은데? 네. 갈래 갈래? 멋있잖아. 실패! 갈비 한번 가시죠. 갈. 네. 갈. 2000 years later. 실패! 자, 갈! 가져서 자, 갈까요? 갈비요. 갈비 맛이. 비비고 실패.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어? 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 맛있게 먹었으니까 조금 저희가 이제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 좋아요. 우리 두 분은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어디를 좀 걸으셨어요? 무조건 충장로. 무조건 충장로. 아, 충장로. 아까 사연도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가 딱 있거든요. 아, 충장로 가는 길이? 아, 그럼 거기로 좀 인도해 주셔서 가볍게 한번 산책 좀 합시다. 좋습니다. 네. 아, 또 우리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렇죠. 최소한 드디어 충장로 왔습니다. 근데 거리가 네. 뭐 이렇게 딱 봐서는 명동 느낌도 나고. 맞아요. 네. 명동의 그냥 그 거리들. 맞아요. 뭐 맞아요. 웬만한 게 다 있어요. 액세서리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브랜드들이 다 있고. 맞아. 예, 저기 침대 있는 애도 있고. 네. 여기만의 뭐 거리의 특징 뭐. 뭐 있을까요? 여기는요, 헌팅의 메카예요. 아, 헌팅! 나 그만 하려 했는데. 정말 잘 지금 고등학생 애들은 뭐 놀러 오는 거야. 그냥 사진 찍으러 그렇지. 오고, 쇼핑하러 오고, 생갈비 먹으러 오고 이러는데, 해가 이제 살짝 지치고 애들은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버스 타고. 애들이 싹 받아요. 아. 물갈이! 물갈이가 싹 들어서 반짝반짝 하고, 그러지. 진짜 예쁜 언니 오빠들이 막 걸어다녀. 아. 근데 딱 수가 딱 맞다. 그걸 약간 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시간 있어요. 시간 많으면 캔모아 올라가는 거야. 캔모아 가는 거지. 예전에 그 아재 개그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맞아. 시간 있어요? 전 시간 없는데 이러고 이제. 그럼 뭐냐? 그 지금 웃기려고 그러냐? 와, 정말 그 이 충장로 우리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광주 출신. 네. 광주의 자매, 광자매 아닙니까? 광자매. 근데 어쩜 이렇게 아무도 몰라보고 다들 그냥 자리를 비켜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성공했구나. 이게 바로 광주의 매너예요. 매너지. 매너 좋으신 분들. 아무도 이 두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방송 될까봐. 어쨌든. 아, 이제 걷기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또 다른 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단골 카페로 모시러 갈까 합니다. 어, 좋은데요? 아, 광주에 또 유명한 카페입니까? 네, 제 단골 카페인데요. 네. 거기는 디저트가 아주 유명한 카페예요. 아, 카페. 또 고기 먹었으니까. 그렇죠. 좀 수분도 이렇게 충전해주고. 충전해야 되고. 네. 그러면 광고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광고! 보시죠! 광고가 없어 아직 이거. 조회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좀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들. 네, 자, 바로 이동합니다! 뿅! 아, 저희가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디저트. 아, 자주 오신다고. 아, 이거 자주 와요. 따뚱! 인스타 게임서 알네. 메스. 아니야,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어떻게 빵꾸 났어. 한 바위. 맛있네요. 아, 이거 MBTI. MBTI 이거 비는 거. 뭘요? MBTI. 저 고조대요. 아, 잠깐만. 몰라. 미쳐버리겠다. 아, 저는 사실 그런 개인기가 너무 없습니다, 사실. 아. 나 오빠 그래서 못 올라갔네. 뭘 꼬라바야? 오! 누나로 확 싹. 뒤질래? 아, 뒤질래가 아니네. 어, 뒤질래 아니네. 저희 상스러운 말 쓰지 않아요? 상스러운 말 쓰지 않아요? 확 누나를 뽑아볼라. 죄송합니다. 사투리 한 거예요. 아니, 두 분한테 한 게 아니라 네. 마음에 드는 오빠와 마음에 들지 않는 오빠. 사실 남자분들 애교도 막 그러시는데 여자분들은 이런 거예요. 모델? 모델? 아 모델가 모델? 그 호감 표시예요? 모델? 긴든 안 든 긴든 안 든 그러지. 챙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 모델? 엄마 같은 말. 맞아 맞아 맞아. 엄마 같은 말 맞아. 어 시크하네. 내가 한번 먹다가 요즘 뭐 봐? 아 이거야? 그러면 저 약간 시크한데 그럼 마음이 없다. 누나를 뽑아야 되지. 야. 누나 나야 믿을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저희가 지금 오늘 컨셉이 예술 여행이잖아. 예술 여행이죠. 네. 나 이제 또 공개해야겠네. 공개해야겠어. 어 뭔디? 광주 시립미술관에. 거예요. 와 재밌겠다. 어 그림을 보는 건 상당히 좀 고품격이거든요. 그림이랑 잘 어울리죠. 그러면 이제 오면서 다 먹었으니까 그림 보러 함께. 표정 봐. 학부 어디 갔니? 학부 어디 갔니? 여보 어디 갔니? 야. 소피아님, 여기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곳은요, 네. 가상의 자연 속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름하여 메타가든. 메타가든. 메타가든 뜻이 뭘까요? 한국말로 하면? 메라가든. 정원인데요. 메타로 가든. 아, 인공지능. 네! 점점 좀 기대가 됩니다. 아까 보니까 또 이건희 컬렉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죠? 거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우리 강주 전남 연구를 둔 작가들의 근현대기 예술 작품이 있기도 한 곳입니다. 아, 아. 이건희 컬렉션. 예, 너무 기대돼요. 빨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보시죠. 네, 천천히. 벌써 시간이 30분이 넘었어요. 이야,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간 적도 처음이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지저분해요.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작품은 아까 우리 또 보시면 알겠지만 광주의 노을, 무등산의 노을. 아,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이 무등산의 설경이 굉장히 마음에 뭔가 와닿았어요. 네. 아, 진짜요? 어떤 게 저? 저는 금상과 소나소녀요. 완전 제 스타일. 원초적이면서도 뭔가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긴 것 같아서. 저 사실 그 금상 보면서 5.18 민주화 운동도 생각도 많이 나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너무 잘 재밌었습니다. 네. 깊었습니다. 아, 광주에서 이런 또 예술을 또 경험하니까 솔직히 지루할 줄 알았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힐링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오늘 하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드디어. 아, 뭔가 좀 아쉽다. 아쉽지만 비엔날레가 9월 성대하게 개최를 합니다. 9월입니다, 여러분. 네, 다양한 전시와 국제학술 행사 이벤트까지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시연회가 이제 하는데 미디어 파사드는 뭐냐? 네. 빛을 이용해서 전시관 여백의 다양한 영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예술이죠?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은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의 이벤트. 뭐지? 또 하나의 공약을 하나 좀 할까 합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재밌게 잘 빠졌어요,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소소하게 갑니다. 조회수가 만을 찍으면. 만을 찍으면. 쉬운 숫자 아닌데. 네, 만을 찍으면 우리 수빈 씨가 그 신인 때 그 옷을 입고 슈퍼듀파 디바를 어떻습니까? 어디서요? 자, 어디서를 할지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그 댓글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건인데 한 달 안에 아니면 아, 이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뭐 팬이 일주일? 일단 뭐 몇만 명인데 뭐 1년 정도 되지 않을까? 1년은 받지 않을까? 달샤벳인데. 아, 달샤벳. 한 달? 아니, 한 달. 아니, 달샤벳 가요순위 1위하고 1위 한 번도 한 적 없어. 아, 그럼 한 달 정도는. 자, 오늘 여행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저는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진짜 꼭 한번 들리셔가지고는 아, 역시 예술의 도시 광주다라는 걸 다시금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좋습니다. 우리 네. 광주 또 홍보대사 네. 아닙니까? 네. 수비 씨 오늘 어떠셨는지. 아, 네. 우리 저 글로벌 팬분들이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지금 영어로. 아, 영어로. It was ruthless. Yes. It's beautiful. 예. 아주 good, good. 진짜 좋은 곳이. 네네. 다. 아. 아썸.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수빈님하고 소피아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주가 너무너무 좋아요. 광주를 너무 사랑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말이죠. 진짜 팩트로 말씀드립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올 수 있습니다. BTS 제이홉도 될 수 있고요. 서지 씨도 될 수 있고요.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거는 정말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간지러워. 아, 잘한다.